자, FX는 몇 차냐면 4차요. G도 4차고. 근데 복소수 3개가 있어요. 그런데 뭐라? 알파를 넣으면 마이너스 60이고, G에 넣으면 마이너스 60이요. 알파 넣으면 똑같네. 베타 넣어도, 이건 좀 다르네요. 감마 넣어도, 다르네. 호. 당황스럽긴 해요. 이럴 때, 알파 제곱 따위, 베타 제곱 따위, 감마 제곱 구하래. 정말 이걸 대입하기는 너무나 겁난다고. 근데 잘 보시면은, 얘를 한번 잘 봐두면, 세 복소수라니까, 혹시나 요두 개를 갖고서 3차 방정식을 만들 수가 없을까? 고민을 좀 하면은, 될것 같은데. 어떻게? 주어진 식에다가, F에다가, G의 두 배를 해서 더해봐라고. 그러면 4차가 사라져. 즉, FX에 EGX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두 배를 해서 더하면 X 네 제곱이 되고, 세 제곱이 되고, 밑에 거에 두 배를 내서 더하면 X, 세 제곱 됐지? 여기 두 배에서 더하면 마이너스 5X의 제곱이고, 두 배에서 더하면 2x고, 두 배에서 더하면 마이너스 120이니까 마이너스 얼마냐? 168이에요. 자, 여기에다가 얘를 한번 알파, 베타, 감마를 한번 넣어봐. 그럼 어떻게 되나? F알파 더하기 2g알파는 얼마야? 계산해 보면 여기에 2배에서 하니까 마이너스 180이지. 그 다음에는 F베타 더하기 2g베타는 밑에 거 2배 하니까 마이너스 144에다가 위에 더하니까 역시 마이너스 180. 오, 됐네요. 그 다음에 F에다가 감마를 넣고 EG 감마를 하면 여기도 마이너스 180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되나? 여기 마이너스 144두배 하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냐? 얘가 얼마 되는? 마이너스 180 되는 세근이 뭔데? 이거 방정식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다. 그러므로 이제 요 밑줄 친 식을 넘겨서 간단히 정리하면 x3제곱, ox제곱, ex 빼기 더하기 10인가? 이거는 0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요. 그 다음은 뭐야? 가볍게 이제 알파 3승, 베타 3, 3승이라고 2승이네. 알파제곱, 베타제곱, 감마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이제 집어넣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5잖아요. 그래서 5니까 25 빼기 2배 여기가 2잖아. 2 4 2 하니까 답은 21이 답이 된다. 자, 잘 확인을 한번 해두세요. 어떻게 한다? 주어진 식에다가 알파, 베타, 감마를 넣어서 계산하기 너무나 겁이 난다고. 근데 요게 알파와 F하고 G가 어떤 관계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세개 나왔으니까 위에 거, 뭐야, G의 두 배에서 더 했을 때의 식에다가 알파, 베타, 감마 넣으니까 다 마이너스 180이다 한 거를 발견한다면 그 다음은 쉬웠고, 발견하기까지가 좀 시간이 걸린 것 같고. 오케이. Okay.